안녕하세요. 여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29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고요. 1538번 문제군요. 자, 아주대학교 문제고요. She knew. 그녀는 알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해석에 나온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5 years before는 이게 had BP로 바뀌면 훌륭한 거죠. 노후에 new가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she knows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knows로 바꾸면 이걸 또 어거로 또 바꿔야 되니까 따라서 요거를 had BP로 바꿔줘야지만 5 years before도 맞는 거죠. 따라서 A번은 못 고르고 B번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 문제로 내려가서 뭐 설명이 더 있지만 별거 없고요. 그 다음 총신대학교 문제네요. The clerk 직원은 assumed 가정했다는 거죠. 직원이 가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 assumed 과거 나왔어요. 고객이 어떤 과거 시점에 정해진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의 고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ssumed에 맞춰서 이거 현정 이것도 현정 이것도 현정은 다 날아가고 would be back. 과거의 시점에 맞춰서 종속절의 과거 시제일치니까 과거를 써서 would be back이 돼야 되겠죠. 돌아와서 수표를 지불할 걸로 그렇게 여기서 썼다. 이런 거죠. 자, 다음으로 또 내려가죠. 이거 뭡니까? 자, 다음은 아주대학교 문제죠. 아주대학교 문제 해보죠. US commanders. 미국의 사령관들은 said 말했다는 거죠. more than 복수형이죠. more than이니까 복수형이에요. 해수는 안 되고 are도 안 되고 is도 안 되고 아니야 아니면 have been killed냐. 당연히 A번이겠죠. 지금 현재 뭐 죽는다. 현재형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다밖에 안 되고요. A번이 답이겠죠. have been killed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건 과거인데 왜 이거 현재형 썼는데 다 현재형 썼는데 뭐 아하 그러면 이거는 뭐라는 거죠? 보도 과거에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현재 타당성이 적용되는 거니까 have been killed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건 다 현재형이고 회수는 안 되고 단수니까 안 되고 쓸 건 have밖에 없는 거죠. 그런 쉬운 문제가 된 겁니다. 또 내려가 볼까요? 다음 문제로 가보죠. 이건 경희대학교 문제네요. Scientists have previously 이전에 평가한 바 있다. Had PP를 쓰고 있네요. Had PP 되겠죠. Grand Canyon in America. Grand Canyon. 아메리카의 그 Grand Canyon은 10 years old. 여기까지만 보면 뭐 문제가 없어요. 100년 된 거라고 말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But now. 지금 보니까 by using 뭔 방법이시죠? modern dating 현대적인 날짜 추정 방식을 사용해 보니까 그들은 그래 이제는 동의한다. 그 수명이 그 연령이 연대가 오래된 게 6 million years에 해당한다고 is잖아요. is. 요거는 현재 타당성. 요건 맞는 내용이고 아하 요건 틀린 내용이었구나. 이건 틀린 내용인 거예요. 이거 head, PP도 맞는 거고 따라서 B번 이거는 was가 돼야 되겠죠. was. 뒤에 거는 현재 타당성. 앞에 거는 사실이 결국은 아니었던 거로 보는 거죠. 현재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B번은 was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is가 된 거는 줄도 안 쳤고 이거 맞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타당성이고 이거는 was가 돼야 되는 거죠. 잘 이해될 겁니다. 중앙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별표 두 개를 줬네요.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Each of the Hemingways, Hemingway 아내들, Richardson, Piper, Gerhon, 결혼인지 잘 모르겠어요. Welsh, 대시대시를 묶인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근데 여기 워잖아요. 워니까 안 돼요. 시제 일치를 떠나서 여기
주어 동사 일치에 있어서 이치가 돼서는 안 되고, 요건 줄을 안친 거니까 요게 틀린 거죠. 당연히 all of가 돼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별건 아니죠. 그리고 아주 그 등장인물, 그 얘네들은 아주 튼튼하고 흥미를 주는 재미있는 여자들이었고, very different from open, 창백한 여자들. 요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그의 소설에, 소설이 지금도 소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요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거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파퓰레이트, 파퓰러, 사람들인 거죠. 등장하다겠죠. 거기에 나타나는 창백한 여자들과는 아주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은 A번인 걸 금방 알수 있어요. 뒤에 O니까 O로 볼 써야 된다는 거. 현재 타당성이 적용되므로 파퓰레이트 쓰는 거는 맞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 현재 타당성은 다 배웠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아주대학교 문제는 At the beginning of the 소설 초에 샘은 근데 여기가 will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제 좀 내려다보면 여기 he will be죠. 여기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다는 거, 될 거라는 걸, 뭐 다른 데 틀린 건 없고 소설의 앞부분에서 그 여기 will을 썼으니까 이거 뭐 head를 써서 무슨 이게 생각인데 이게 무슨 현재 타당성 그런 것보다도 소설이니까 소설에서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연관성이 있는 거죠. 소설은 생생한 현재인 거니까. 따라서 윌이 틀리지 않았다면 요 B번 헤드가 틀린 거죠. Sam has no idea인 거죠. 잘 이해될 거예요. 여기 윌이니까 여기 이게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has no idea 이렇게 돼요. 소설의 생생함이죠. 소설의 장면을 생생한 현실로 봤다 이런 거죠. 따라서 has no idea인 거죠. 이건 소설의 시작 초에서라고 이 배경 설정을 이미 뭐로 한 거고 있는 거죠. 소설이라는 배경을 속에서 시작할 때 이런 거죠. 따라서 has가 돼야 되는 겁니다. 쭉 내려가죠. 더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은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Basic knowledge, 추상 보통 때는 지식이란 뜻일 때 불가산 명사죠. Mathematics, 이것도 바로 답이네요. Mathematics은 S가 붙어줘야죠. Mathematics, S. 불가산 명사지만 S는 붙어줘야죠. Electronics에도 붙어있죠. Was의 주어는 knowledge죠. 사용되었다, to develop high speed. 고속도의 electronic이 형용사죠. 전자 컴퓨터를 만들어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거죠. S가 붙어줘야 되죠. 참고로 우리가 논리학, logic 또는 arithmetic 산수 요거는 불가산 명사는 맞는데 S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요 logic하고 arithmetic 요두 개는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돼. 다른 것들은 다 S가 붙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